경건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을 열심히 잘하면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며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사의 마음을 흔드는 딱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딱한 가지. 주일이면 그 수도원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원들 중한 사람이 늘 파음에서 틀리는 것이었습니다. 삑사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성가대가 성가를 시작하게 되면 언제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주일 아침 아니나 다를까 곧 파음에서 틀린 소리가 삐져나왔고 마음이 뒤틀렸고 아무리 애를 써도 월요일에도 그 뒤틀린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고치고 말 것이라는 결심을 한그 수도사가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강 한가운데 작은 섬에서 고기를 잡으며 홀로 사는 어부였습니다. 배를 타고 그 섬에 갔습니다. 그 어부는 귀한 수도사님이 이 누추한 곳에 친히 오셨다고 몸둘 바를 몰라 쩔쩔맸습니다. 수도사는 자신이 찾아온 자초지종을 잘 설명했고, 어부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는 더욱 쩔쩔맸습니다. 수도사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잘 배워서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는 파음을 가르쳤고, 어부는 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도레미 파파파파네. 정확하게 파음이 나왔습니다. 흡족해진 수도사는 연신 고맙다는 어부를 뒤로 하고 섬을 떠났습니다. 근데 몇 분이나 배를 저어서 갔을까요? 멀리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도사님, 수도사님. 수도사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어부였습니다. 수도사에게 다가온 그 어부가 송구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수도사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혼자 해보니까 또안 됩니다. 다시 한 번만, 딱한 번만 더 가르쳐 주십시오. 수도사는 그에게 다시 파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몇번 연습을 하던 어부가 이제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겠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갔습니다. 그런데 어부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수도사는 정신이 완전히 나가 있었습니다. 어부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화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별게 없다고 여긴 사람이 훨씬 더 깊고 넓은 그런 사람들을 특히 우리 교회에서 많이 만납니다. 원래 3년 동안 심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심방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서는 심방을 하고 나올 때마다 이제 마음속에 다짐하는 건, 야,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 그 훌륭한 수도사가 어부를 찾았던 이유는 바로 다툼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끝없는 마음에 다툼이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 작은 다툼의 원인은 너무너무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치약을 중간부터 짠다든가,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놓는다든가. 하여간 그 이유는 실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은 부글거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중요한 일들이 헝클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잘못을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키워드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첫째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이다는 그 인간에 대한 존엄성,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남들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로부터도 배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그 엄청난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것이 곧 겸손입니다. 겸손은 삶의 전 영역에서 가장 귀한 덕목입니다.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도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실로 모든 덕목들의 어머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진실로 겸손하면은 그 밖에 여러 가지 덕목들이 저절로 이렇게 갖춰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겸손은 우리를 머리가 아니라 그릇 대리인으로 만듭니다. 겸손은 그리하여 온갖 배움과 성장과 과정을 낳습니다. 내가 뭐 대장이야. 난 머리야. 난더 이상 배우지 않을 거야. 내 말대로 해. 라고 했을 때 성장과 배움과 그 과정이 끝나 멈춘다는 그런 뜻입니다. 겸손을 통해서만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지금 확신 있게 행동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유능했던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실패했는가? 예수님을 왜 은30에 넘겼을까? 그것은 돈이 탐나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유일하게,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이렇게 씻어내자 얘기를 합니다. 저것을 팔아서 300다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지. 저건 무슨 짓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가르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열혈 당원으로서 예, 안중근과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훌륭한 태도입니다. 예, 그러나 어떠한 배움, 어떠한 가르침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복종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공이 실패인 이유는 그 실패를 통하여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어떤 것을 건너뛰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패가 아닌 이유는 그 실패를 통하여서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목표는 성장에 있고, 만약에 성장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다고 할지라도 무가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장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다른 장성한 분량이 아니고요. 스펙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 그분을 닮아갈 때에 우리들은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그러한
시시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반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요, 존경받는 생명의 리더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겸손이 배우셔야 합니다. 겸손이 필수입니다. 이 겸손이 있는 곳에 실제로 창조가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또한 겸손은 약한 것 같으나 어떠한 오만도 반드시 이겨냅니다. 근데 이 겸손 참 어렵습니다. 그죠?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 그러므로 이 겸손을 이렇게 추구해 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겸손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게 또 무슨 소리야? 예. 덕, virtue라고 그러죠? 덕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레테와 디카이오스네입니다. 아레테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 자체의 능력과 성취를 강조합니다. 예수님들이 12년 동안 벽면 참선을 합니다. 그런데 12년보다는 20년 벽면 참선한 분이 더 고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레테입니다. 아레테입니다. 예. 왜 그 벽면 참선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는데, 예. 오체투지로 20km 간 사람보다는 200km 간 사람이 더 셉니다. 예. 높이 평가합니다. 왜 오체투지로 가야 하죠? 건강한 두 발을 주셨는데, 예. 바로 인간 자체의 어떤 성취를 강조하는 것이 아레테입니다. 뭐 다른 종교를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경건을 예로 듭니다. 내 열심으로 경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로부터 그 사람 참 경건해라는 칭찬을 은근히 듣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힘이 잔뜩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아레테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남들을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듭니다. 대표적인 예 바리새인입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의 겸손은 겸손의 모양은 있으나 그 겸손의 능력은 없다고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의 온전함을 중시합니다. 남을 괴롭게 하면은 내가 이러고 있으면은 내 마음속에 다툼을 하면은 그 쓸데없는 거로 내 생명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슬퍼하시겠지. 내 영혼이 파괴되겠지. 내가 올바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겠지. 그러므로 나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디카이오스네입니다. 내가 오만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겠지. 그 고통을 견디셔야 되겠지. 그러지 말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서 겸손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디카이오스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형상이 그의 몸을 통하여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그 안에 가득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파워, 그런 것들이 그의 몸을 통해서 나옵니다. 겸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창조, 성장, 설득력입니다. 오만한 사람, 너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는 있지만 그쵸?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얘기, 그런 우를 뭐 저를 포함하여서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망나니 자녀가 어느 날 부모님의 큰 사랑을 깨닫습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정말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부모님의 심정과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이 사람을 보고 철들었다고 얘기하죠. 디카이오순에는 바로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기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탄의 제안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한말 중에 너무너무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영광과 권세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 영광과 권세를 주실 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인 인간들만이 영광과 권세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가 아무리 힘이 세도 금메달을 주지 않지만 장미란이 들면은 세계가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인간이 영광을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과 권세를 하나도 받은 적이 없는 사탄이 현재는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탄이 그 영광과 권세의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게 넘겨준 것이다. 누가? 인간만이 영광과 권세를 창출한다며 우리들이 넘겨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6주년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일은 우리 교회에는 크게 기여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저는 요즘에 정말 힘듭니다. 작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 칠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좀 오래 나와서 큰 소리 치려고 새신자들을 보시거든 아십시오. 네? 절대로 기여한 적이 없습니다. 기여하면은 그래도 한 1억 원쯤은 내야지 기여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보이는 대로 사탄에게 영광을 넘기는 경우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까지도 너무나 쉽게 저지르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들끼리 영광을 취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끼리 서로 영광을 취할 때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권세와 영광은 사탄에게 죄넘어갑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모양이 된 신뢰를 잃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창립자라든가 뭐 설립자라든가 그게 목사든 장로든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내가 기여를 했으니까 이거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야. 예. 맞아, 맞아. 저 사람 없으면 우리 안 돼. 네. 그게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고 생색을 내거나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라면은, 네. 내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영광은 사탄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사탄의 정체를 정확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계명성 루시퍼, 그는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음 존재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두 천사장도 자기 밑으로 놓고, 예, 나중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도 한번 비교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꾸 높아지려는 마음, 자기를 내세우려는 마음, 그걸 품는 순간 천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사악한 존재로 돌변합니다. 왜냐하면은 높아지려면은 상대방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사탄의 말로를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망하여 찍혔는고.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자꾸 높아지려고,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음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 가장 낮은 곳으로, 예, 갇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와 정반대의 이야기가 오늘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서로 영광을 취하나 나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예수님, 그분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예. 사탄은 높았는데 더 높아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 왜 자꾸 십자가라고 얘기하느냐?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에는 가장 사악한, 가장 무서운 저주이기 때문에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이 십자가입니다. 그 높으신 분이 점점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으로, 종으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까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렇게 하자. 자기를 낮추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겸손할수록 자기를 진심으로 낮출수록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개성과 공감의 시대입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을 말합니다. 설득력은 강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력은. 진짜 설득력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공감을 얻을 때 그는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예, 높아집니다. 그렇죠? 장사가 잘 된다는 건 뭐예요? 예, 많은 사람의 그 맛으로 공감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로 높이셨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탄을 가장 낮추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누구라도 자신보다 낮게 여기기로 합시다. 겸손을 통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서 누리고 겸손한 나를 통하여서 그 복이 내 가정과 내 일터에 충만하여 지시기를, 우리 교회에 또 충만하여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최고의 비결을 배웁니다. 자기 몸을 죽기까지 쳐서 복종시키심은 내 안에서 예수님의 겸손이 나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6주년, 해를 더할수록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 주님을 닮아 낮아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높이심이 저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겸손할 때 하나님의 큰 복들을 누리고 베풀고도 남음 있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